네, 화성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현재까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현재까지 수색 작업에서 2층 작업장에서 모두 8구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사망자 1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모두 9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4명은 부상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상태입니다. 소방 당국은 10여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면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현재까지 파악된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불이 공장 11개 동 중에 3동 2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2층의 리튬 배터리 3만 5천 개가 자체 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후 3시 10분쯤에 큰 불길은 잡힌 상태고 현재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배터리 포장 작업 중에 폭발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화재와 관련해서 추가되는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